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적조 경보가 발효된 여수 거문도 인근 양식장에서 40만 마리가 넘는 어류가 폐사해 여수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적조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19일부터 거문도 해역 양식장에서 쥐치 15만 마리와 전복 22만 마리, 줄돔 5만 마리 등 모두 43만 3천 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는 어민들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문도 해역에는 유해성 적조 생물 밀도가 밀리미터당 1,300에서 3,000 개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죽은 어류의 상당수가 어린 물고기라며 거문도 일대 양식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남서해 수산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없었던 덕에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가격 하락이 더 걱정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들녘이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잘 익은 벼는 굵은 쌀알을 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여수 지역 2,100여 헥타르 논에서만 15,000여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최대 10%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별다른 태풍 피해 없는 좋은 기상 여건에다 병해충도 없어 벼가 어느 해보다 잘 여물었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도 물론 농사가 좋았지만 금년도에는 그 기상이 완전히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태풍도 하나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일조량이 풍부해가지고 아주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은 풍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걱정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쌀 수요가 줄어 재고 쌀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량 증가로 쌀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추석용으로 조기에 재배한 햅쌀 가격도 40kg 한 가마가 만 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석이 예년보다 늦어져 햅쌀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햅쌀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추석이 일찍 들어서 조기벼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석이 늦게 된 데다가 생산량도 많이 늘어서 우리가 작년만큼 좋은 가격을 쳐드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날씨로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예상되지만 쌀 가격 하락세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유통업계의 전망 속에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올해 공공비축 및 우선 지급금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종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정부 공공비축 및 우선 지급금이 지난해보다 2천 원 하락한 5만 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FTA로 인한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안에 풍작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수 지역의 특산품이 할인 판매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2일까지 돌산과 계도 정부화 마을에서 갓김치와 참전복 등 지역 특산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장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모든 상품을 각 정부와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 여수시청 민원실 앞 광장에서도 특산품 할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방용 가위 하나로 경차 수십 대를 털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차량의 잠금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동차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시민들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앞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 열쇠 구멍에 뭔가를 갖다 대더니 순식간에 차문을 연 뒤 물건을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영상 속 남성은 24살 권모 씨. 권 씨는 지난 5월부터 순천과 광양 지역에 주차된 차량 50여 대에서 노트북과 현금 등 35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처음 도난을 당하다 보니까 많이 황당하고. 권 씨가 범행에 사용한 건 주방용 가위. 피해 차량은 모두 경차였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가위로 차량 문을 따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위 끝을 넣고 살짝 올리면
문이 열렸습니다. 중학교 때 선배들이 동네에서 가르쳐줘서 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에도 순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화물차 100여 대를 털어온 2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차량 가위털이 범행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잠금 장치를 개선했다거나 제작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차량의 안전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킥박스가 망가야 됐다고 보시면 돼요. 수용자는 약하거든 그게야. 아직도 수많은 차량이 절도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에 경보장치 등을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2015 어린이 책 축제가 오는 12일 순천 기적의 도서관 옆 버드네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형극 공연과 동화 연극,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등이 진행되며 도서관과 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19일 오후 6시 순천만 국가정원 동천 갯벌 공연장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나승현 씨와 개그맨 김영철, 가수 홍대광이 출연하며 초대권은 순천시청 시민소통과에서 무료로 배부합니다.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흑산도에 초가을 바다내음이 가득합니다. 가을 문턱에 접어든 흑산도를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겨우 만들어낸 12굽이길. 상라산 고갯길을 오르자 펄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길 장자에 섬 도자. 모습이 길다 해서 이름 붙여진 습지 생태의 보고 장도가 기다립니다. 없슈. 없어요. 이런 섬 그렇게 보러 왔었냐요. 한반도 모습을 닮은 지도바위. 뿌옇게 피어오른 바다 안개와 펄은 소나무. 아기자기한 돌담길은 작은 마을을 휘감고 있습니다. 흑산도로 유배왔던 정약전 선생의 서당 앞에서는 호박 한 덩이가 잘 익었습니다. 가을이 초입을 맞이해서 흑산도라는 섬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섬 사람들이 손수 따다 말린 해산물을 놓고 조금만 더 깎아달라, 한 주먹만큼만 더 달라는 정겨운 실랑이까지. 하늘이 한 뼘 더 높아진 요즘, 먼 바다 외로운 섬 흑산도는 사람과 자연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내세우며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사업에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 유치 목표는 일단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내외 25개 기업이 한전이 추진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사업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처음으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밸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 역시 한전의 위상만큼이나 아주 크고 높습니다. 이로써 한전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57개로 늘었습니다. 지난 1월 말 에너지밸리 구성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8개월 사이에 이렇게 50여 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했다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그 1단계로 올해 안에 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32개 기업 가운데 절반은 땅 매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혁신도시에 입주를 마치는 등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 있어야 그 소통이 원활히 되고 또 발출을 주는 그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한전 이전 효과가 맞물리면서 에너지밸리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라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6% 증가한 5조 2천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호남 고속철도 건설 1,100억 원, 남해안 철도 건설 250억 원, 여수고흥 연륙 연도교 건설 715억 원,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사업 133억 원 등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250억 원과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120억 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26억 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숙박시설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재와 영암의 영산재를 매각하기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2차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에 군 생활관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향일암 군 생활관 신축과 관련해 민관군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 협의를 갖고 시와 국방부, 환경부와 주민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벌써부터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종일